모유를 먹이려는 순간 내 유두가 아기 입에 그냥 들어가도 되나? 비누로 씻어서 먹일까? 아기 입에 들어갈 때 더러우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 해보셨죠? 모유 수유를 마치고 나면 유두가 속옷에 쓸려서 눈물이 찔끔 나는 우리 엄마들. 엄마들의 고민을 싹 해결하기 위해 권양아 원장이 유두를 위생적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짜잔! 수눈으로 만든 실버컵이에요. 저 이거 만드는데 꼬박 1년 걸렸고 또 갑자기 응가 폭등해가지고 못 만들 뻔했어요. 작년에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은값이 폭등해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국내 생산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 유두에 붙이면 은이 항균, 항곰팡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되고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유두 상처가 회복되고 쓰라림이 사라집니다. 수유 브라 안쪽에 항상 착용하세요. 유두는 하루에 한두 번만 물에 씻는 거예요. 자주 씻다 보면 오히려 세균이 더 증식할 수 있어요. 유두와 유륜에서 나오는 윤활유가 엄마 몸의 산도를 맞춰줘서 세균 증식을 막아요. 모유는 상처를 치료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실버컵은 모유의 상처 회복 기능과 윤활유의 산도 유지 기능을 최적화시켜줄 거예요. 유두에 상처가 있는 분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유두를 더욱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깨끗하게 먹이고 싶은 분들, 이런 엄마들에게 추천해요. 은이 얼마나 좋은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18세기 은스푼으로 음식을 먹인 아기가 다른 금속스푼을 사용해서 음식을 섭취한 아기보다 더 건강했다고 해서 소위 은스푼을 입에 문 아기가 부와 건강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요즘은 은나노 입자가 들어간 천으로 옷이나 신발을 만들어서 냄새를 없애고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한 감염을 줄이고 있죠. 시제품을 사용해보신 엄마들의 피드백을 보여드릴게요. 은이 가진 고유의 항균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한 도금은 하지 않았어요. 소독할 필요 없고 평소에 물로 씻어서 바로 쇼 착용하면 됩니다. 은이 변색됐을 때는 거지에 치약을 조금 묻혀서 살살 닦아주세요. 그러면 변색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은 제품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모유 수유를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사용해주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다우라이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에게는 유두의 건강을, 우리 아기들에게는 입의 건강을 주는 그런 제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